그냥 어쩌다 그렇게 안 좋으신 거야? 선천적으로 그렇대요. 아. 막막, 뭐, 색소 변성이라나, 뭐라나. 갈수록. 뭐. 나도 눈이 되게 무섭거든, 사실. 나도 저기, 그, 뭐라 그래, 백내장. 예.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물어도 눈이 따갑고. 그래요? 왜 그러지? 이렇게 눈이 여기가 애리고. 그래서 이쪽을 백내장으로 두 번 수술했거든. 눈이 좀 찌그러졌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항상 눈이 좀 안 좋아. 근데 그런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겁을 먹어. 왜요? 겁 먹지. 솔직히 엄마 좀 희미하게 보여? 안 보여? 아니, 아주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좀 희미하게 보이지. 여기까지 좀, 네, 그래도 네. 여기서 내가 맞힌 게 아니야. 네. 왜 맞힌 게 아니라 엄마가 아까 걸을 네, 때 못 걸어서 네. 오늘 내가 눈이 안 좋구나. 그걸 알아서 말한 거니까 네. 뭐 구독자들은 눈 안 좋은 거까지 맞춰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 그런 것들이 표시가 나는 거니까. 겉으로 표시 난 거니까 말을 네. 하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많이 놀았어? 무당산을 피하려고 놀았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엄마 사주 무당사주인데 모르고 살았잖아. 왜요? 응? 몰랐어요. 그럼. 엄마 사주가 청산가부사항이야. 청산가부가 뭔 말인 줄 알아? 일찍 과부되는 거. 그렇지. 엄마가 일찍 과부됐으면 일찍 과부됐다고 말해야지. 47에 됐어요. 응? 일찍은 아니네. 네. 응. 그러나 47에 했지만 엄마는 47 전에 엄마는 남편이랑 떨어져 살아라야. 네, 맞아요. 그냥 청산 가부지 그게 뭐냐.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30대부터 남편이랑 떨어져 살아라야. 맞아요, 맞아요. 그쵸? 떨어져 살았어요. 엄마 땡큐. 후응 잘해주네. 네. 응. 근데 또 그러니까 청산 가부지. 그러나 엄마가 또 한 남자만 보고 살아라는 사주가 못 돼. 맞아. 그것은 이쪽게 이야기해. 그것은 왜 거기만. 창피해서. 왜 창피해, 엄마?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내 사주가 엄마가 지금까지 지금 철들었어. 미안해. 네, 지금은 철들었어요. 엄마 지금 철들었어. 엄마 젊었을 때는 철 하나도 안 들었어. 맞아요. 철 진짜 개꾹 그런 개꾹은 없었어. 맞아요. 우리가 이런 말 하지. 남자들한테 개꾹이라 그래야 되잖아. 근데 엄마는 엄마가 개꾹이었어. 맞아요. 그치? 안쓰럽네. 어떻게 뭐 그런 미안해 안쓰럽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쓰럽다 소리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엄마 인생 잘못 살아놓고 아들 하나 조져놨잖아. 아들 하나 조져놨잖아.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아들이 원래 성격이 없는 애가 아니에요. 원래 차분한 애도 아니에요. 아, 성격은 약간 좀 있긴 있어요. 좀 그러니까 가는 성질이 있어요. 왜 원래 성격 차분한 애도 아니고 네. 아까 말했듯이 얌전한 성격도 아니라고요. 근데요. 너무나 엄마가 아들한테 보여주지 못할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어, 엄마. 맞아, 맞아. 아까 내가 말했지. 엄마 개꾸겠다고, 젊었을 때. 어? 아들을 혼자 떼어놓고, 아니면 아들 데리고, 엄마 핫도치로 다녔냐? 아들 데리고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떼어놓고 다녔냐? 네, 아들을 다녔어요. 떼어놓고 다녔냐? 네. 아들을 내비두고 다녔냐? 아니면, 끌고 다녔냐? 그 말 한 거야. 어? 아들이 더 중요한데, 엄마는 그때, 아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았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온 세상에 네. 말을 하자면 내가 노름에 좋았고 막말로 내가 한 잔 술이 좋았고 말을 하자면 한 잔 술이 좋고 내 인생이 그냥 어디서 도피처가 엄마는 그 핫도판 노름판이었어. 맞아요. 그치? 네. 거기서 엄마는 희로애락을 느꼈지. 맞아요. 다른 데서는 절대 희로애락을 느낄 수가 없었어. 네. 애기를 보면서 희로애락을 느낀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을 보면서 죽었던 것도 아니야. 맞아요. 오직 거기에 가가지고 어?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이 거기서 도박을 하면 그래서 도박을 하면 무섭다는 게 이 말인가 봐. 엄마를 점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이유가 도박을 하는데 엄마가 처음에 돈을 좀 꼬랐을 거야. 처음에 땄을 거 제일 좀 땄으니까 아 재미가 있거든. 그렇죠. 가고 싶거든. 맞아요. 막 지금 담배 피우고 싶어. 난리 났어 내가 지금. 술 먹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어. 난리 났어. 나는 근데 담배 못 피워. 이제 안 피워. 내가 구독자들하고 약속했어. 저는 피워요. 그러니까 지금 날이 났다고 내가 피우고 싶어서 네, 네. 그 엄마를 지금 타서 내가 말을 하는 거잖아. 네, 네. 난 구독자들하고 내가 담배 끊는다고 약속을 해서 정말로 내가 지금 담배 끊은 지가 6개월, 7개월 됐어요. 근데 끊는 건 아니죠. 참는 거죠. 맞아요. 그들은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내가 속상해도
내 약속이니까. 보이지 않는데 구독자들하고 약속이니까. 맞아. 나한테 댓글 달아주고 응원해준 사람들 너무 많은데, 내 건강을 걱정해준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 나를 저렇게 걱정해주는데, 내가 담배를 하나를 피우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저 사람들한테 죄 짓는 것 같다.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 내가 안 피우마. 내가 안 피우마. 그러니까 진짜 안 피우냐, 안 피우마고 뭐 참았더니 참아지더라고. 근데 이제 100일 넘으니까 정말 힘든 건 사실이야. 근데 엄마는 지금 담배 피워서는 사실 안 돼요, 엄마. 그렇죠. 어? 엄마 지금 담배 피워서 내가 미칠 정도로 힘들어. 그럼 엄마 다 꼴초란 소리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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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술이 너무 달아. 네, 술도 먹는데 술은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 아니, 이제 많이 안 먹더라도 나는 엄마 인생을 보고 있잖아. 술 나는, 근데 내가 담배는 피웠지만 술은 또 제가 못 먹어요. 술을 먹으면 저는 소주를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럼 술 많이 먹었어요. 네. 지금. 그 술이 달다고. 나 술을 못 먹는다고. 나는 온체 술 자체를 못 먹어. 근데 술이 지금 너무 달아. 근데 술을 못 먹는데 지금 나한테 소주 한 병 갖다가 딱 주면 막 벌컥 막 들어 마실 것 같아. 어저께도 먹었어요. 자랑 아니야, 엄마. 응? 아, 맞아요. 자랑도 아닌데. 엄마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인생 사실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이제 그러지 말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고, 애 나이 좀 적어보세요. 나이? 예. 말하지 마시고. 뭐, 카메라에 나와. 그냥. 미안해. 내가 그냥. 이렇게 적어. 엄마 엄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나이만 적어놔. 크게. 그냥 여기서 줄 테니까, 볼펜 여기 있어. 너도 그냥 적어도 돼? 봐봐. 얘가 나이가 이렇게 이라고만 안 돼. 얘 지금 결혼을 했으면, 벌써 애기가 두 명 정도는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결혼도 못 했어. 이 속에 악밖에 남은 게 없어. 한번 물어볼게. 이 아이, 학교 다닐 때 이 아이도 엄마처럼 놀았지? 그러진 않았는데, 아들은. 아니, 왜 이 말을 하냐면, 엄마한테는 그렇게 안 보였을지 몰라나. 근다고 막 나쁜 애들하고 올려서 놀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뒷전이고, 이 욱하는 마음이라 그러지. 욱하는 마음에 누구를 갖다가 펴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이 아이 가슴속에 나한테 말을 하고 있어. 그럼 그걸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엄마를 말하고 있는 거야. 엄마 이 아이 속은 안 쓰겠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왜 이 말을 하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게 분노 장애가 지금 올라와 버렸다고 이 아이가. 이미 어렸을 때는 지가 이 아이가 엄마를 안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했었어요. 사랑했었는데 엄마는 빨간 메뉴키 바르고 립스틱 바르면서 엄마는 육아하기 바빴습니다. 맞죠? 네. 내가 오늘 그런 노래를 불렀거든. 아까 엄마 앞에서 노래 불렀죠? 밖에서. 네. 그게 엄마 인생이에요. 어? 내 남자 두고 내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모르나 봐 내 마음을 모르나 봐. 빨간 립스틱 바르는 이유를 모르나 봐. 오늘 아침에 계속 오시기 전에 그런 나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려고 부른 거거든. 아니 한 거거든. 그 엄마는 내 남편은 관심 없어. 없어요. 솔직히 없어. 맞아요. 엄마는 내 남편한테 관심, 그래도 화끈하네. 어쨌든 화끈해서 좋네. 다른 사람은 숨기를 텐데 엄마는 안 숨겨. 좋아. 숨겨요. 다른 남자가 좋았지 내 남편한테 엄마 정 없어. 맞아요. 그리고 남편이 성실한 면은 사실 있어요. 근데 엄마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성실한 것보단 엄마는 나랑 수준이 똑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아싸 뺑뺑 돌리고, 말하자면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리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좋아한다 뜻을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엄마한테 미쳤다는 뜻이, 엄마가 뭐라 그래서 개꾸기야 했잖아. 개꾸기라고. 차라리 자식을 안 낳았으면 좋았을걸. 시집을 안 갔으면 좋았을걸. 안 가려고 다 갔어요. 가지 말지. 그러니까 안 갔으면은 안 갔어야 되는데. 내 인생 차라리 즐기고 서방한테 마음 있잖아, 상처 주지 않고 자식한테 상처 안 줬을걸. 그랬잖아. 맞아. 어? 상처 다 줬잖아. 응. 내 식구한테 상처 줘. 네. 내 서방한테 상처 줘. 어? 내 자식한테 상처 줘. 맞아요. 집 몇 채 해먹었어? 두 채 해먹었어? 셋 채 해먹었어? 그 정도 해먹었겠죠. 환장하네. 두 채, 셋 채가 지금 웃음이 나오냐? 지금은 그 땅이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는데. 어? 엄마가 해먹은
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대. 미쳐서 그랬죠. 아, 지금 새 사냐 그래서? 임대 아파트 살아요. 임대 아파트 임대해 주는 거야? 전세로. 그래도 어쨌든 새잖아. 네. 그치? 뭐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거 엄마가 가능한 거야. 이거는 정부 거, 정부 거. 그러니까 정부다 정신 똑바로 차, 이 정부야. 어? 저 아줌마 놀다가 이마양 욕골 냈어. 어디 국민 세금 걷다가 이런 아줌마한테 쓰고 자빠지세. 무미 같은 나라야. 맞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고 이 사람 뒷주사 캐고 왜 이 이마양 욕골 됐는지 알고 좀 돈 대줘. 돈 무던해 돈은. 야, 그 돈인지 뭐야 임대 아파트가. 엄마 돈을 얻은 거 아니잖아. 그렇긴 하죠. 어? 아, 우리 전세 우리 돈 주고 산 거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근데 내가 말했잖아 결혼 안 했으면 좋았을 거다고. 결혼했는데 그 씨발 이거 타투 치다가 에이 인생 조져놨잖아 지금. 맞아요. 안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되는데. 네. 엄마 사주가 우리 집 가물이 센 사주인데 어떻게 안 해. 엄마가 여자가 아닌 엄마는 남자야. 아 네. 어? 엄마는 겉으로 화장을 해서 그랬지. 엄마 지금 화장 하나도 안 했어. 나는 엄마 각을 아니 저기 각을 보고 있는 거야. 각업 미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각을 보고 있는 거야. 아 화장하고 멋부리고 어? 그땐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네. 미쳐가지고 어? 어떻게 말하면 그때가 신병이 한참 신이 엄마한테 아, 용두리 용두리 이렇게 치듯이 발음도 안 돼. 그냥 알아들어. 네. 내가 이빨 교정해서 얼굴이 뒤집어졌는지 모르지만 말이 자꾸 새 나가. 내 이빨이 아니다 보니까 어? 어쩌면 좋냐고. 이제 이 아이 직장 다니기 싫대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이 아이 엄마 있잖아. 이 아이는 있지. 그리고 엄마 집에 누가 우리 같이 신 모셨냐? 응? 제가 알기로는 모신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 응. 그럼 뭐 충청도 고향이 누구냐? 충청도? 응. 충청도는 모르겠는데. 충청도랑 경상도. 그쪽은 없는데. 엄마 성 뭐야? 신. 신은 이북성이고. 이북성이고. 매월신. 영월신. 영월? 응. 영월은 저기네. 강원도. 강원도 어쨌든 입으로 우리가 치고 아. 들었을 때. 그러면 애기 아빠 성은 뭐야? 연. 연은 또 어디 전이야? 곡산 연씨래요. 곡산이 어디야? 글쎄 어딘지 모르네요. 근데 지명상으로는 이북 같던데 곡산이라는 데가. 그것도 이북이야?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뭐 나도 사람인지 나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충청도도 들어와 할머니가. 그냥 한 말은 아니야. 할머니가 충청도, 들어와. 충청도? 응. 왜냐면 신뿌리가 강하고. 할머니 때는 모르니까. 어, 신뿌리가 강하고. 엄마는 말을 하자면 젊었을 때부터 고아는 고아야. 엄마 니가. 네. 엄마 니가요. 어? 내 부모 사랑을 북북이 받지는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을 하자면 20대에 집을 나오라가 아니라 10대 후반에 집을 나오라야 사주예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까 내가 개국이라고 그랬죠? 그 병이 엄마는 애로움증이었어요 사실. 신병 플러스 애로움병이었어요. 응? 그리고 내 사주 자체 아버지 없어라야.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내 사주 자체 아버지가 없어라야. 네.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엄마가 연년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 대신 아버지가 대수대명했다 그래야 되지. 아버지를 빨리 여유해서 그나마 엄마가 그나마 조금 이 정도야. 그만 여도 이 정도로 그나마 그 정도 이만 했지. 아니었으면 엄마가 진작 엄마도 단명한 한 수를 가지고 있어. 엄마도 눈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머리 자체가 안 좋아요. 머리 자체 안 좋고 심장 자체가 안 좋습니다. 네. 심장? 어? 예. 네. 여기 심장 술 담배 끊으세요. 네. 담배가 이렇게 점을 보면서 이렇게 달 수가 없어 지금. 담배 피우고 싶어 죽겠어 지금 내가. 어? 술 마시고 싶어 죽겠어. 근데 술은 엄마 말이 맞아. 조금 자정하고 있네. 네. 응? 술 마시면 이제 아들이 무섭다네 엄마가. 아무래도 무섭죠. 응. 이제 무섭대. 옛날에는 무서울 게 없었어. 엄마가 아무도 무서울 게 없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아들 눈치를 보죠 그래. 지금은 무섭대. 네. 지금 아들이 무섭대. 그리고 아들이 인자는 엄마 가면 안 늦어. 만약에 그런다면 뭐 내 엄마를 죽인다는 뜻은 아니야. 내 엄마 머리 꼭대기에서 이제 지 분풀이 어? 지금까지 지가 그래도 다른 아이에 비해서는 착해요.
어? 그래도 착한 편이에요. 딸은 아니면서. 근데 네, 아까 네.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 네, 그렇죠. 엄마 그렇게 이 아이 띄워놓고 이 아이 혼자 밥 차려 먹는 게 보여요. 맞아요. 맞죠? 네. 야, 시벌놈의 애팬네야. 이 소리는 들을 줄 알았죠? 그렇죠. 내가 강화백상 이럴 땅이지? 네. 나 알고 찾아왔어? 모르고 찾아왔어? 저는 알고 왔죠. 용우이가.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왔는데. 용우이가 강화백상 이럴 땅 오늘 당첨됐다고. 저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래? 강화백상 이럴 땅. 엊그저께 25일에 찍은 것도 봤는데. 그래? 당첨됐다래? 나 오늘 요 바가지라도 먹겠거네 하고 왔겠네, 그러면. 어? 욕먹을 하고, 하고 왔죠. 근데 눈이 안 아파서 욕을 하지? 눈이 아픈데 어떻게 욕을 해? 해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대로 오세요. 그리고 아이고 아들한테 마음속에서 이것은 엄마가 만들어준 아들한테 병이에요. 사람들은 뭐 이럴 때는 뭐 뭐를 풀어주면 아이가 낫고 뭐를 풀어주면 낫는다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상 문제를 자꾸 들먹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엄마가 주는 병이에요. 조상 풀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이것은 엄마가 준 병이라고. 그러니까 신하고 조상하고 연결시키지 말라는 뜻이야. 네, 네. 엄마 네 잘못이야. 네. 어? 그래도 신랑이 마흔 아까 일곱에 이혼했다 그랬지? 많이 참아준 거네. 하늘로 갔어. 하늘로 갔든 어디로 갔든 많이 참아준 거네. 마흔 일곱에. 응. 많이 참아준 거네. 그렇죠. 응. 그치? 엄마 사주에 아까 내가 이 말 했을걸? 청산 가부가 되라. 네, 네. 청산 가부는 사별이야. 맞아요. 예. 네. 이별이 아니라. 예, 네, 맞아요. 어? 내가 지금 잠시 흥분해가지고. 일찍 과부되는 팔자지. 그래. 내가 흥분해가지고 이별이라고 숨은 말 났는데, 청산 가부는 사별이야. 맞아요. 사별 말은 이미 했어. 청산 가부, 청산 가부. 네, 했지? 맞아요. 맞아요. 응? 그러면 뒤늦게 애기 혼자 집에다 두지 말고. 얘기는 아니에요. 네. 마음을 주라는 뜻이에요. 네, 네, 네. 뭡니까 이거? 이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라. 어? 그리고 이 나이에서 결혼하면 뭐 할 건데? 아무것도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이 자식이. 그쵸? 맞아요. 기술직도 없어. 공부도 못해. 뭐 할 건데? 여자가 데려다 놓고 여자가 돈 벌어와서 여자가 이 아이 밥 먹여 살려? 어떤 여자 고생시키려고?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안 간대요. 그렇지! 네. 이 아이 정신 엄마 자신 아니네, 이 아이는. 그래서 안 간대. 어, 이 아이는 정신 박혔네, 그래. 네, 이 아이는. 네. 엄마만 정신 차리면 돼. 맞아요. 응? 근데 지금 정신 차렸어요. 많이 차렸어. 네. 겁나 많이 차렸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못하지, 맞아. 돈이 없는데 뭘 할 거냐고! 아까 나한테 정부가 밉다고! 돈보다도 돈이 안 벌어서 못 해요. 그렇지! 이제. 나 그 말은 건들고 싶지 않았어. 네. 사람이 아무리 무당이지만, 이런 말 했다. 우리가 속에서 이렇게 말 안 하면 저 모자 저것도 못 맞춰. 아니 알고 있으면서 그렇죠. 정말 큰 약점을 건드리기 싫어. 근데 어떤 사람 끝까지 그걸 끄집어 내게 만든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은 실명 위기 있는 사람한테 눈 아파가지고 엄마 눈 안 보여서 못해. 그 말을 어떻게 하겠냐? 지금도 아? 보였으면 했었는지도 몰라요. 했어. 하고 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엄마는 장군뿌리가 세서 담배 못 끊어요. 아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 이가 그랬구나. 뭐 장군 이때 맞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그이가 말했을 때 그이 말을 좀 들어주지 그랬어요. 응? 그이 말을 들어줬었으면 엄마가 그 개국 인생에 그때 빨리 처녀 때 그러더라고. 처녀 빨리 벗어났을 때 처녀 때는 엄마가 아니 뭐 처녀 때 그랬나? 약간 여걸 스타일이었어. 여걸. 여걸이 뭔지 맞아요, 알지? 여걸 스타일이라서 네. 세상은 다 내 거 같이 보였고 맞아요. 내가 그때는 돈을 거머쥐고 있었거든. 그치? 다 돈 벌면 내 거였어.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거에서 순간에 빠진 거야. 남자도 다 내 거. 돈도 내 거. 어? 시부 알, 지 신랑은 안 챙기고, 지 자식은 안 챙기고. 나이 보고 사람들, 웬만해서 지랄 안 그러는데, 지랄 근다, 이제. 난 이제 완전히 싸가지가, 이제 바가지가 됐나봐, 이제. 괜찮아요. 잘못했으면 뭐, 할 수 없어. 어머, 이거 안 날라가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씨. 젊은 애 같았으면 이거 날라갔어, 씨. 알겠습니다. 또 묻고 싶은 거. 그럼 이제 아직 못 가요, 상가는? 장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라고. 안 가? 아예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갈 운이 없어 그러면? 지가 안 간다고. 아 그러니까 희망, 그럼 희망이 없겠네. 예, 왜냐면 지가 안 가요. 조상 탓도 아니고 신 탓도 아니고 지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까 그랬다며 지가 안 가고 싶다며. 예, 그런 적 있어. 지가 안 가고 싶다고요. 지 가슴속에서 이 아이가 안 가고 싶대요. 응?
왜냐면 어느 집 귀한 딸 갖다 고생시킬까봐. 아, 지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대요. 결혼할 준비되어 있는 게 없대요. 아, 네. 그리고 집도 짓구리만 있는 것도 싫고 또 귀해가이가 지금 이렇게 비로 살지만 자존심 비싸 상하대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사는 것도 알았죠? 응? 묻고 싶은 거 없어요? 담배 끊으세요. 네, 담배 끊어 다 또 피고 또 피고. 사람이 진짜 아프잖아요. 끊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아직 서럽 봐서 그런가 봐. 엄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나라고 네, 담배 네. 그게 지금 한참 이제 지금 이게 한참 저기 때야. 지금 오히려 일주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열흘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가면 갈수록 생각나는 게 이거더라고. 근데 내가 아 주산도로 약속했는데 또 그리고 아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나를 구독자들이 나를 아픈 곳에 항상 아프지 말라고 항상 변함없는 무당자 달라고 항상 나는 다 읽어요 그것을. 응? 그런데 어떻게 그 읽고 나서 그런 것을 고만사람 앞에서 그 담배를 피우겠냐고. 안 피워지더라고. 엄마 담배 끊으세요. 엄마가 그냥 내 자식한테 선물이다. 내 자식한테 어렸을 때 애기 응? 애기 아장아장 걸어렸을 때부터 미친 엄마 있어 엄마는. 알아들어? 응. 그냥 이렇게 말할게.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랑 담배 피웠을 거야. 응? 그렇죠. 임신해서 담배 피우고 임신했을 때 밖에 때 쪼리 신고 짝짝짝짝 돌아다니면서 어? 밖에 가서 헛된 짓 하고 다녔어. 어? 맞지? 맞아요. 그러지 마라. 내가 진짜 젊은 살이 봤으면 개욕을 했을 거야 오늘. 개욕이 아니라 우리 손님들이 다 속 시원하다 했을 거야. 그 나이 드신 분이나 차마 그런 행동은 못하겠다. 됐죠? 예. 네. 응. 그러면 이제 돈 복은 없겠어요 이제? 누가? 아무래 아들이고 뭐 저고. 이미 돈 복은 지나갔어요? 40대 이미 끊겨버렸어. 30대 후반 이미 끊겨버렸어. 이미 엄마가 30대 후반에 다 헤쳐먹었어. 응? 아까 집 세천 해먹었냐고 물어봤지? 응? 다 헤쳐먹었어. 그럼 이제 돈은 없네요. 뭔 돈은 뭘 날 건데? 또 구슬치러 나갈래? 그리고 또 집 그 아, 혹시 꽁돈이라도 있을까? 눈먼 돈이라도. 눈먼 돈은 안 들어와. 이제 그만 그러니까 그만해. 응? 아들 열심히 아들 생각해서 왜 꽁돈 바래? 이 아픈 무당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응?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이럴 수 있어. 인생 후회는 없어. 후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인생 후회는 없다고. 엄마 네가 할 건 다 해봤잖아. 후회는 없어요. 그래 할 거 다 했는데 무슨 지금, 후회를 해. 죽어도 후회는 내가 없어. 내가 그래서 아까 그런 맘 먹지 말라 했잖아. 죽고 싶어도 아들한테. 뭐 아들 때문에 못 죽어요. 죄책감 다 풀어놓고 가. 에, 아들 때문에 못 죽어. 그래. 내가 죽으면 지금 죽으면 아들을 가슴에 못 박는 건데 그래서 못 죽어. 죄책감 다 풀어놓고 가라고. 에. 다 엄마 행동 못했던 거 지니까라도 행복도 하라는 뜻이야. 네. 알았겠지? 네. 오늘 욕 덜어도 먹은 거예요. 차마 어르신이라서 욕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는 많이 먹게 보여서 아무한테 욕하지는 않아. 나이는 뭐 그냥 마음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근데 그거 노력 고령 그 뭐지 기초연금 탈 나이는 됐으니까. 점 잘 봤어요? 네, 잘 봤습니다. 아니 진짜로? 네 진짜요. 잘 봤어요? 네. 몇 프로 만족해요? 한 80%. 80%가 뭐 80%야? 100%? 그래. 그 내가 억지로 시켜서 하지 말고. 그럼 100%. 내가 억지로 시켰잖아, 그거는. 아유, 근데 아니야. 근데 사실은 내가 좀 이렇게 낮췄지. 왜? 못 낮다고, 나 낮춰? 근데 한 가지가 딱 있긴 있었어, 근데. 그걸 끄집어 내? 안 돼, 안 돼. 끄집어 내줘? 끄집어 내도 되긴 돼. 아무도 없으니까. 다 나온다고, 여기서. 나간다고. 아 바깥으로 나간다고? 이 유튜브에서 네네, 나간다고 네네, 아까 네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네, 맞아 맞아. 말 안 해주고 감춰주고 있으면 네네, 끝까지 끊게 만드는 사람 있다고. 어?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 잘 그것도 간수해. 네. 잘 거둬. 네. 그러면 알아들 거야. 네네네. 네, 네. 어, 이거 말하는 거였지? 네. 어? 잘 거두라고. 네, 네. 마음속으로 키우지는 못했지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갔을 때 조용히 넘어가줘요. 제발 부탁인데. 네. 이 상태에서 그 말까지 하면은 아줌마 댓글에 개 요구해요. 알겠습니다. 됐죠? 네. 영미씨 꺼져! 감사합니다. 이제 웃고 사는 인생은 좋았어. 웃고 사는 인생은 좋았지만 어? 신가분이 너무 셌어. 장구뿌리가 너무 셌어. 꿈이 그 맞았나 보다. 장구뿌리가 너무 셌어. 어려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자꾸 맞더라고요. 그게.
영훈 씨!